두물머리 계실 때도 속불농장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거 역동분법 하신 거예요? 제가 친한 거예요. 예. 제 땅도 없는데 귀농할 때 농장 이름을 근사하게 지어가야 되고 고민을 하다가 뭐 보통 뭐 두물머리 농장 이렇게 지역 이름 많이 붙잖아요. 양평 농장. 근데 저는 이 슈타이너의 그 생명 역동 농업을 약간 함축해서 담을 수 있는 농장 이름을 며칠 고민하다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 농장 별총총 달리형청 속불 농장이니까 아까 이제 박기현 선생님 쭉 설명했던 그 핵심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너무 길어서 문제는 좀 간판을 세우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서 나무에 파기도 그렇고 하여튼 역동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농장 이름을 되게 탐냈어요. 이름을 달라고 한 사람, 사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포천의 평화나무 농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원래 거기가 그 피스팜이었거든요. 유기농을 오래 하셨던 70년대부터 했던 분들이니까 줄곧 그냥 피스팜이었어요. 그냥 평화농장이었는데 보니까 전화받고 이럴 때 피스팜 피스팜 이게 잘 안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장려한 걸 자기 농장에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냥 쓰시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미안했던지 나중에 제가 내 땅이 생기면 쓰라고 그러고 거기는 평화나무 농장으로 될까. 누비를 검색하니까 양수리를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양수리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여기 온 지가 한 6, 7년 돼서 그쪽에 한 13, 14년 더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그 블로그 활동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전 생각도 못 했는데 간혹 그래 농장 가겠다 이러고 위치를 아는게 안다고 그거 보고 양수리 와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비에 속불농장 하면 바로 양수리 쪽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요? 네. 왜 그렇지? 네이버에 등록시켜놔서 그런가? 네. 거기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어서 그 박균 선생님 강의를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원래 박균 선생님이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원소에 작용하는 우주의 영적 기운이라는 주제로 하셨는데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들어갈까 말까 주저주저 하시는데 그건 뭐 나중에 계속 연결되니까 네 번 강의 속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고 그렇게 박기현 선생님이 들어가줘야 그 다음 얘기 제가 편한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소개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진짜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없죠 여기에? 농민들이 텃밭도 농사냐 옛날에 제가 그 회화동 폴리 대학 있는 데인가 수녀님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수녀님이고 학교에 자기가 그 텃밭을 숙소 옆에 운영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지
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 땅에는 무슨 거름을 줘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수녀님이 관리하는 텃밭을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근데 밭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만하더라고. 수녀님 숙소에 물 내려오는 지붕에 나오는 그 옆에 이렇게 돌 땀에 쌓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면 이게 씻겨 나간다는 둥, 이 여기가 물을 많이 안 머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그랬는데 되게 난감하다. 그냥 꽃이나 심은 곳이지 뭘 여기에 농사를 너무 욕심이 이제 많으신 거예요.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오이는 벽을 타고 올라가지 않냐. 요 진짜 요만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생명 역동 농업 얘기를 했더니 그걸로 해보고 싶다. 그런 텃밭 말고 다 광주서 오셨죠. 어떻게 아까 김 누구 소개로 박경희. 저는 박경희라고 하고요. 네. 여기 소개로 광주 경기도 한창은 경기도 뭐 이사장 하시다가 네. 사무국장 하다 지금 놀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시 이사장 사무국장. 반가웠어요. 좀 같이 이렇게 오셨구나. 텃밭. 선생님들 저 처음에 텃밭 할 때 같이 하루 한 번 왔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학교 선생님이시고 이 농사나. 지금 텃밭 20평 정도. 여기서는 규모가 제일 크죠. 네. 제일 크세요. 선생님 20평 안 되시죠? 저희 800평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800평 엄청나요. 지금 농사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한 살림은 지역마다 한 살림 농장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여주도. 네, 아니 생산자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래서 역동농업, 생명 역동농업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들어보적은 있나요? 뭔지는 잘 모르시고. 그렇죠. 네. 한번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네, 실제 내용은 잘 그 역동농업에서 생명 역동농업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바이오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던데 독일말로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아까 잠깐 나왔던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1860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1860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뭐 이렇게 쭉 본인의 이제 세계관을 이렇게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1925년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그 1925년 사망하기 직전 한 해 전에 1924년도에 그 독일인가 오스트리아 어디 어느 곳에서 유럽의 농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던 그 강의록이 이거예요. 이 슈타이너가 농업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거밖에 없어. 그것도 사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해서 사후에 그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 강의 6일인가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고 그 대신 이제 슈타이너 가족들은 그냥 말을 막 한 거니까 뭐랄까 이렇게 용어나 약간의 이제 잘못된 표현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우리한테 묻지 말라.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이 책을 출간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1990년도 후반대에 이걸 처음 소식을 접하고 정농에서 급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막 말을 했던 강의를 그대로 옮긴 데다가 그 독일어를 또 급하게 번역을 한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자세히 알고 보면 조금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 않나 그랬는데 감안해서 책을 보라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요거는 생명 역동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약간 원리서처럼 하고 저도 이제 농사 지금 한 20년 지나고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개할 뭐 때도 가끔 있었고 학습 모임을 할 때도 있어서 그냥 한 열대 번 본 것 같아요. 책도 낡고 또 제가 보는 책이 두 권인데 이건 초반에 나온 책이고 지금 새로 나온 건 이건데 내용은 똑같고 근데 뭘 아무리 이 책을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슈타이너 박사가 이렇게 술술술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었고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농사를 짓는데 바쁘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책꽂이 꽂아놓고 또 지나다 보면 어느 우연한 기회에 슈타이너의 이제 이야기 철학 얘기를 접하게 되면 그게 그건가 하고 다시 보게 되고 또 메모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양평자유학교 박규현 선생님, 발드롭 학교 선생님 만나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학을 바탕으로 발드롭 교육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 측면에서는 이 슈타이너가 말한 생명 역동 농업과 상당히 유사해요. 제가 오히려 많이 물어봤어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할 때는 아까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사람을 통해서는 발드로프 교육으로 자연을 통해서는 역동농업으로 뭐 의료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갔지만 그 뿌리는 인지학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과의 이제 대화나 공부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매번 받았던 질문이 생명 역동 농업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가? 그러면 큰 범주 안에서는 뭐 친환경 농업이고 유기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그 농법을 하면 수확량이 많아진다든가 농민들이 이제 그 덕택에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느냐 아니면 이 그 농사 방법을 통해서 지은 농산물을 먹으면 특별히 사람이 건강해진다든가 이런 게 있느냐 근데 조금씩 아까 박규현 선생님이 이제 답은 주셨던 것 같고 제가 그동안 하면서 이제 다른 관점은 큰 부분의 공통분모는 유기농업이에요. 아까 유기적 이론론이라 그랬는데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도 그 이후에 유럽에서도 20세기 초반에 유기농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업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슈타이너가 살았던 시절에 그쯤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농업도 그 약간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농업도 같이 발달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면 뭐 그 우성 열성 뭐 이런 유전자가 밝혀지고 뭐 F1, F2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되면서 그 당시에 농업은 뭐가 관심이 있었냐면 수학 이런 데 관심 있었죠. 편리성, 효율성 이런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다 그렇게 과학과 사회 문화가 가듯이 농업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다 수확을 하려면 화학 비료를 많이 주면 된다. 이제 다수화학에 방해가 되는 것들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벌레나 병이 생기면 살충제나 살균제로 대처한다. 풀이 무성하면 작물이 잘 못 자라니까 제초제로 풀을 제압한다. 이런 식의 농업들이 막 쭉쭉쭉 나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기나 화학 무기를 만들던 공장들이 전쟁 이후에 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만드는 공장으로 다 돌아섰거든요. 비슷하니까. 질소를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무기를 만들던 공장들은 요소 비료를 만든 공장으로. 그래서 대량 살상 이런 것들은 살균제나 살충제를 만드는 공장. 근데 농민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1000평 농사를 짓는데 요소비료 한 포면 다 돼요. 근데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유럽 같으면 이런 얘기 들어보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던데 구아농가 이런 TV가 있어요. 사족이 긴 시간이 없다. 구아노라는, 구아노 새 맞죠? 새똥. 칠레나 이쪽 그 남미 앞바다가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점, 그런 곳에는 어장이 풍부하잖아요.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물새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수만 년, 수천 수만 년 동안 칠레 앞바다에 새들이 먹이 먹고 바위섬에 앉아서 똥을 싼 게 수백 미터의 새똥이 쌓인 거예요. 그걸 유럽에 있는 이제 항해 기술이 발달되면서 거기를 와보니까,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 잉카 제국이나 이런 문명들이, 남미 문명들이 감자, 이제 지금 말하는 감자, 그때 유럽은 감자가 보급이 안 됐을 텐데 거기서 감자를 가져간 거죠. 감자를 심는데 바닷가에 와서 바위에 붙은 그 똥을 슬슬슬 긁어서 감자에 뿌리는 걸 봤어요. 감자도 처음 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조류의 똥은 엄청난 그 성분 함량이 높은 퇴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럽에서 남미의 이제 제국 문명들을 다 이렇게 침탈하면서 큰 전쟁을 벌리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이 구아노라는 새가 눈 똥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근데 이게 보면 질소를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질소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감자도 가져가서 보급하고, 구아노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채취를 해서 가져가고, 서로 가져가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 이게 농사의 작물 재배에 필요한 질소를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이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0세기 초반에 질소는 이제 되게 중요히 많은데, 문제는 질소를 땅 속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거든. 이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죠. 자연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쳐서 강력한 전기 에너지로 공중에 있는 질소가 빗물에 녹아서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콩과 종류, 크로바 같은 이런 두가류라고 하는 작물들은 본래부터 공중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물 속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요런 몇 가지들은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거치면서 전기 에너지나 기술을 과학이 발달되면서 마음대로 여기 공중에 있는 질소를 요소 비료로 만드는 기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너무 편한 거죠. 힘들게 퇴비를 안 만들어도 되고 저 칠레 앞바다에 가서 지금은 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다 훔쳐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칠레는 법으로 채취 못하게 딱 막고 있는데 혹시 이제 텃밭 농사주이면 퇴비 사로 농자재상에 가면 구아노라는 이름이 붙은 퇴비 포대가 있을 거예요. 한 포대에 4-5만 원씩 해요. 보통 한 6-7천 원 하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부분적으로 수입을 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요소 비료를 만들면 되고 한 줌으로 모든 농사가 가능하게 돼요. 텃밭에서.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를 뿌리면 잡초와 병해충을 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농사가 대량화 가는 거예요. 단작 대규모 생산. 미국이나 유럽의 수천 평의 넓은 땅에 한 가지만 심는 거예요. 뭐 델몬트 오렌지. 그래서 한 가지를 심고 이런 농사 형태로 농업 문화도 점점 자본주의 경제화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자 금방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유럽의 밀 생산하는 농민들이 어느 날 슈타이너 박사를 찾아와서 밀을 수확해서 일부는 다음에 종자로 쓴다. 우리도 그렇죠. 벼를 수확하면 일부는 튼튼한 놈들은 골라서 다음에 종자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씨는 댐블림 하는 거고 이게 토종이 되고 토착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씨앗은 생명력이 없어요. 채소 씨앗은 몇 가지 종류, 콩 종류나 벼 이런 것 빼고는 그 종자를 그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형질이 안 나와요. 종자 회사들이 이제 거대 세계적 기업이 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종자 회사는 IMF 시기에 다 외국으로 넘어가 버렸고 가장 이 아시아 쪽에 특히 우리나라 이런 쪽에 중국이나 토종 종자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가 거의 없어요. 다 외국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종자 회사들은 장난을 친 거죠. F1 종자를 만들어내서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잡종을 만들어내서 그대에만 고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그 다음엔 다시 그 종자 회사의 씨를 사야 되는 거죠. 다시 심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심는데 그 종자가 호박을 심어서 그 다음에 호박이 다시 나올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근데 그 10%를 다시 골라내서 그 다음에 심으면 한 15%, 그 다음에 심으면 한 20%, 그러니까 좋은 것만 심어서 이렇게 최소 5년 정도 가야 원래 그 호박의 종자가 다시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농민들은 이런 짓은 안 하죠. 굶어 죽으려면 이런 짓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토종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업농이 아닌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카페가 시드림이라는 이런 카페나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맹이나 한살님도 그런 활동 할 텐데 행복중심생협 같은 데서 토종종자 보급 재배 운동을 하고 있는 근데 그게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미미한 정도 어쨌든 그런 식의 요구들이 이 시대에 있었어요. 24년도에 슈타이너 박사를 찾아서 이상하다 밀이 생명력이 없어진다. 그때 슈타이너 박사가 그 자기를 찾아온 농민들한테 그냥 간단히 너가 지금 농민들이 지금 유럽의 농민들이 하는 짓을 멈춰라. 너희들이 한 행동 때문에 밀의 생명력이 퇴화되고 앞으로는 밀이 생명력이 없는 식물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밀씨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자로 사용할 수 없을 거다. 이러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말한 유기농업 화학비료 끊을 화학농약 끊고 그리고 순환하는 자연 순환 체계를 살리는 농사를 지어라. 플러스 생명력도 지금의 생명력 농업을 한 거고 그
그리고 농민들이 너무 바쁜 슈타이너 박사에게 거의 납치를 하다시피 와서 한 100명 좀 넘는 농민들이 어느 시골 백작집에 모여서 하루에 한 강좌씩, 여기 8강좌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8일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아까 박 교수님이 말한 거는 그 원소 얘기인데, 그 얘기는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쭉쭉쭉 한 얘기를 가지고 그 위에 슈타이너의 농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런 게 이제 미국, 유럽 이렇게 이제 계승 발전시켜서 바이오 다이나믹이 된 거고, 그러면 그 유기농업하고 이제 차이점은 아까 별기운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동안 저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는 농사는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랬어요. 뭐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퇴비를 넣고 기르고 수확하고 팔고 먹고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게 다 지구 안에서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농민이 이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했는데, 슈타이너 박사를 만나면서 이렇게 저는 그냥 뭐 책을 보고 이렇게 이론적 인지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식물이 자라는 건 땅, 지구 안에 있는 요소보다는 지구 바깥에 있는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구나. 그렇다면 식물의 세계 일생은 물론 지구 안에서는 땅과 거름과 물을 주지만 그것조차도 지구 바깥에서 오는 별 기운을 받아들여서 식물로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예를 들면 식물의 모든 각가지 모양들은 지구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슈타이너 박사는 만약에 지구 바깥에서 오는 별 기운이 없으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존재들은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으로 될 거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할 거다. 마치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모양, 아니면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사막에 있는 선인장처럼 변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그건 지구로 들어오는 별기운을 차단했을 때, 그리고 모든 식물은 모양을 갖지 못하고 그냥 땅을 슬슬슬 기어가는 이상한 생명체로 있을 거다 이러거든. 그러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는 지구 바깥에 별기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농부의 역할은 그 별기운이 지구가 잘 받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역동농업에서 말하는 다른 유기농업과 차이점은 바로 그 별들의 일련 움직임을 가지고 뭐 크게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모든 행성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는 12별짜리도 조금씩은 바뀌죠. 순서는 그대로지만 그걸 매년 그 천체 운행도를 보고 이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 어떤 식물에게 어떤 위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파종별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어쨌든 요 달력이 나온 건 달이,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달이 지구에 있는 식물 심지어는 동물까지 번식과 성장에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달이 그래서 쭉 가는 지구를 도는 달, 그리고 스스로 자전하는 달, 그의 행성의 위치, 그리고 그 12별자리의 위치를 감안해서 이게 뭐 삼각형을 이루네, 직선을 이루네, 사선을 이루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시간대별로, 아니면 아무 작업도 하지 말라는 건 휴경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나쁜 기운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땅을 건드리거나 씨앗을 파종하면 그 씨앗이 본래의 모습이 안 되고 약간 이상한 모습이 돼요. 이런 것들을
슈타이너 이 강의 이후에 슈타이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100년 됐죠. 100년 동안 계속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고 계속 하면서 만들어낸. 그래서 이 달력은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농업의 관점에서 천문학을 하는 사람은 농업을 모르고 농업에 관심도 없고 농민들이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만나봤던 사람이 일본에 한 분 피리오드니 선생님이 있고 독일에 있고 미국에 있고 이러는 건데 그런 분들의 달력을 저희가 받아서 한국 시차에 적용해가지고 생명역동농업 실천연구회라는 평화나무 농장을 중심으로 매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하면 5,600부 찍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다 저희들이 거기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달력을 사용하는 게 달력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게 다른 유기농업과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유기농업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투입 무투입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자연재배. 그런 것도 자연재배가 가지고 있는 원리나 철학을 보면 요거랑 똑같아요. 거기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제 뭐 속에 핵이 있고 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지구 바깥의 별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역동농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증폭제라는 건데요. 이 증폭제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증폭제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뿔 증폭제, 수정가루 증폭제인데 그냥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 겨울에 땅에 묻어뒀던 그러니까 생명역동농업 농장에 가면 곳곳에 이제 이런 게 묻혀 있어요. 보관되어 있거나 여기도 소뿔 많이 있는데 요거는 새끼를 한두 마리 놓은 암소의 뿔이에요. 그 암소의 뿔을 구별하는 방법은 황소의 뿔은 사용하지 않아요. 박 교수님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길어지고 암소의 뿔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유선형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소는 새끼를 한 마리 놓을 때 소가 새끼 되는 게 기간이 한 100일, 300일 되나? 사람은 며칠이에요? 10달? 모르겠다. 하여튼 새끼를 놓을 때마다 뿔에 이렇게 나이테처럼 테두리가 생겨요. 나무가 겨울을 날 때 나이테가 생기듯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막 움츠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소도 모든 에너지를 송아지 만드는데 아기 송아지한테 쏟기 때문에 뿔이 그때는 안 자라고 이렇게 응축돼 있어서 소뿔을 보면 아 이건 두 개 있으면 송아지 두 마리 나왔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암소의 뿔을 암소 똥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작년 가을에 땅에 묻어서 올 봄에 4월에 캐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빗물에 물도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빗물에 풀어서 3,000평 정도 되는 땅에 뿌린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이런 증폭제가 지금은 많아요. 10가지, 11가지인데 슈타이너는 대표적으로 요걸 얘기했었고 8가지 증폭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머지 증폭제는 그 이후에 이제 지역마다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원리가 이러니
그러니까 인도는 소를 이렇게 숭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불을 잘라서 쓴다 이러면은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농민들이 생명 역동농을 하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오면 속불 좀 팔 수 없냐고. 근데 슈타인가 말했지만 농장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대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뿔이 아니면 다른 것도 되거든요. 소나 굽이 있는 동물의 굽을 써도 돼요. 뿔과 똑같은 아까 말했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소나 말 어떤 풀에 싸서 소꼬리 이렇게 털 있죠. 그 뭐라고 하여튼 말총 이걸 이렇게 휘 감아서 두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문제는 별기운을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슈타이너의 농사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각가지 형태로 현지화 시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데 수정가루 증폭제거든요. 사실은 수정 아까 말했던 규소인데 이게 저거예요. 99% 규소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지? 규석. 요걸 곱게 빠서 역시 속불에 똑같은 요령으로 넣고 요렇게 될 때까지 봐. 이게 저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똑같은 형태로 빗물에 풀어서 쓰는데 요거는 뭐 2-3g 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물 단지에다가 기지 파내는 걸로 하나 정도만 넣어서 한 시간 넣어서 뿌리는 거. 이게 수정가루 증폭제예요. 근데 요 개념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속불 증폭제는 토양에 뿌리는 건데 토양에 뿌리면 이 속불이 가지고 있는 별기운이라고 그랬죠. 아까 아스트랄이라고 그랬던 그 별기운이 땅 속에서 이제 마치 모든 식물들을 땅 위로 솟구치게 위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수정은 먼 행성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규소, 이게 규소로 돼 있거든요. SI. 그럼 얘네들은, 아까 박균 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규소. 규소는 모든 것을 만족한다. 뭐 이제 슈타인의 표현을 빌리면 그랬는데 얘는 뿌리면 땅 위에서 작물들이 이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에서 막 땡겨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이제 슈타인의 박사가 의인화해서 표현한 건데 마치 그런 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속불 거기에 소똥을 넣고 여기는 수정가루 규소를 넣는 거잖아요. 요걸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속불을 가지고 한 시간 저어서 농장에 뿌리는 거예요. 요 증폭제 8가지 플러스 알파 이 증폭제를 사용하는 게 생명 역동 농업의 다른 유기농업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 역동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는 반드시 저 카렌다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곳곳에 이런 증폭제의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나가시면 이제 미아 씨가 적어놨는데 증폭제에 사용할 토플 몇 번에 사용할 토플 몇 번에 사용할 카모마일 몇 번에 사용할 민들레 이런 저 뚝에 가면 그 증폭제만 슈타이너가 말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풀 모든 풀들은 현재에서 대체가 가능한데 이 풀 한 가지만은
불가능할 정도로 이 풀은 너무 중요하다 사람한테는. 그게 세기풀인데 세기풀은 두 개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생명 역동농을 하는 농장에 가면 이제 이런 풀들이 농장 안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풀들과 기르는 가축들의 그 뭐 장기나 뿔로 만든 것들이 곳곳에 묻어져 있고 이런 기운들이 땅과 농장에 가득하고 그 속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 어떤 풀이 있으면 이 풀들은 어떤 형태로 이 농장에 기여하고 그리고 이 큰 나무가 있으면 이 먼 행성에 영향을 받은 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의 별 기운을 실어 나르는 것은 벌도 하고 작은 곤충도 하고 특히 새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년색 아니면 키가 작은 관목들은 가까운 행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 영향을 받는 것들은 또 어떻게 농장 안의 동물들과 이렇게 관계를 한다. 이런 설명들을 시타네가 이렇게 술술술술 풀어놓고 있어요. 이제 요것이 다 이루어지는 농장이 슈타이너가 말하는 유기적인 농장이죠. 유기순환제인 농장.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농장에서 농장 안에 자체 물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부족해서 외부에서가 들어올 때는 마치 사람이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을 가듯이 내 농장에 뭔가 부조화하거나 아픈 사람으로만 병들었거나 아픈 곳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치유할까라는 징후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생명 역동농업과 일반적으로 하는 유기농업과 다른 차이점인 거고. 계속해도 돼요? 시간이 많이 가지 않나? 이거 박변수 묻던 건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플이라는 게 있는데요. 토플은 저기 가면 토플이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그 톱니바퀴 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토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토플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한 건 증폭제가 이게 지난달에 섣불과 수정을 말씀을 드렸고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이 풀들을 가지고 다섯 가지 네 시간 되면 여섯 가지를 설명할 건데 요거는 이제 뿌리는 거예요. 섣불 또는 토양의 땅에 뿌리는 거고 요 수정은 작물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소면 빛에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데 이 규소를 이렇게 갈아서 뿌려 놓으면 엄청난 빛과 먼 행성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는 과수하는 농가들에서 많이 써요. 왜 사과 빨갛게 빛나라고 그 바닥에 은박지 깔아놓고 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과일이 훨씬 더 이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두 개는 땅에 뿌리든 작물에 뿌리든 뿌리는 거고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퇴비를 만드는 데 넣는 거예요. 뿌리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농장에 여기 토플이 있는데 토플은 슈타이너가 되게 민감한 풀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것 좀 까다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박변수님 통해서 하다 보니 이게 토플이 유황이
토플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황이 다른 것들과 특히 요 칼슘이라는 놈하고 아니 칼륨이라는 놈하고 잘 결합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 역동 농업에서 유황은 영혼을 실어 나르는 이런 물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플은 유황이 생명, 영혼, 정신을 실어 나르는 물질이라고 그러고 토플을 따라 유황이 가는 길을 자세히 보면 저는 안 보입니다만 슈타이너는 보였나 봐요. 가면 생명, 정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인대요. 근데 그 정신은 아스트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에테르, 아스트랄, 전기체, 정신 이게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냥 아스트랄이라면 글자 그대로 별기운이에요. 그걸 아까 정신이라고 그랬던 거고 이렇게 이걸 또 성기체라고 한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기체도 보니까 그 별기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별석자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토플이 보여주는 건 아스트랄 식물이 이렇게 그 아스트랄 정신을 실어 나르는 유황이 토플 안에서는 정말 잘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플이 자라고 있는 땅은 스스로 그 예, 정신 기운을 땅에 막 번지면서 그래서 생명 역동 농업에서 소개되는 하나하나의 풀들은 그 농장에 있는 것 자체가 건강하고 좋은 기운을 번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 아스트랄 성분을 가장 잘 결합되어 있는 게 그 숫사슴의 방광이거든요. 아까 이제 숯불 숯불 그랬는데 숯불에 딱 반대되는 개념이 사슴의 뿔이에요. 형태가 다르죠. 나뭇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슴과 소를 보면 하는 짓도 다르고 암소의 눈을 소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편안한 느낌이 들죠. 사슴은 되게 불안해 보이고 그걸 뿔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래서 사슴의 뿔은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분출해서 뭔가 이렇게 민감하다면 소는 안으로 다시 이렇게 못 나가도록 막아줘서 항상 소는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먹는 거잖아요. 풀을 얼마나 먹으면 그게 덩치가 그렇게 크겠어요. 초식동물이. 근데 사슴도 보면 아스트랄 기운, 별 기운들을 모아내는 곳이 있는데 그게 신장 방광 이쪽이에요. 그래서 보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증폭제의 모든 걸 보면 이 토플이 가지고 있는 유황, 유황이 나타내는 아스트랄 성분, 정신을 실어 나른 요것과 비슷한 게 농장에서 기르는 수사슴의 방광이 똑같아요. 역할이.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정신이 하는 길이니까 민감한 거죠. 그래서 스타이너는 이렇게 이 토플 토플 증폭제는 상당히 예민한 증폭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토플을 제가 PPT를 하면 사진을 보여주는데 매년 만들어요. 토플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미아 씨가 민들레를 따서 말리는 건데. 요 풀을 하얗게 꽃이 피거든 지금 이제 6월달 되면 피는데 말려서 숯사슴 방광에다가 이렇게 싸서 여름에는 처마 밑에 지금은 이제 4월달에 만든 처마 밑에 9월에 떼어내서 땅 속에 겨울을 나게 만들면 그렇게 된 걸 거름 속에 넣으면 많이 안 넣어요 그냥 요만큼 정도 그 거름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다 하더라도 그만큼만 넣으면 얘가 민감하고 예민한 아스트랄 성분을
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태비가 정신 기운이 이렇게 모여들도록 만드는 이런 식의 조합들을 슈타인하고 여섯 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걸 그냥 통상적으로 502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슈타이너 이후에 그냥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502번 중복제 이러면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의미 없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모마일, 이건 잘 아시죠? 카모마일. 카모마일 차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카모마일은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 암소의 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슈타이너는 농장에 살아있는 풀과 농장에 기르는 살아있는 장기와 소뿔 같은 걸로 연결을 자꾸 시켜서 왜 이런 것을 하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별기운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별기운들을 땅에 주고 작물에 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나는 농산물을 만들어야만 화학 농법을 했을 때 그 밀이 생명력이 퇴화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생명력이 되살아난다고. 그래서 이 카모마일은 칼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이 카모마일 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카모마일은 칼슘이라는 칼슘이라는 원소와 잘 결합되어 있고 이 대표적인 풀이 카모마일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슈타이너는 이걸 소개하면서 아까는 아스트랄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에테르 성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테르 성분은 그 전기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생명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 되죠? 그러니까 생명력. 그래서 얘가 생명력과 관련된 풀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암소의 소장. 그래서 뭐랄까 이게 이제 별자리로 보면 수성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금성과 관련이 있는데 아까 박교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풀과 지구에 있는 원소와 이 풀 속에 K가 다량으로 들어있고 이거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고 이거는 에테르와 관련이 있고 이러면 반드시 별자리와 행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성의 영향을 받는 수사슴의 방광이 아스트랄 성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알고 보니 그렇게 10년 동안 드립하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결국은 슈타이너는 별기운의 순환에 의해서 그게 식물로 오고 땅에 오고 원소로 있고 집에 기르는 가축의 어떤 부위 창자, 뿔, 방광, 장기 이런 걸로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농장의 별기운들을 만들어내는 게 농부의 할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수성은 이렇게 소장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음식을 풀을 먹으면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런 생명체도 이렇게 흐르는 느낌을 주는 거고 카모마일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쓰이는 토플이나 특히 카모마일은 우리가 차로 먹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가 아플 때 카모마일 차를 먹으면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나쁜 것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에테르기 때문에 생명력이 이제 생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모마일 에테르 칼슘 성분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식물이 웃자라요. 막 자라요.
근데 이제 요 증폭제가 아, 슈타이너가 이제 말했듯이 농사를 통해 작물을 키우는 목적은 크고 빛깔이 좋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게 있지 않고 그 다음 거였죠. 토마토 다운 거, 오이 다운 거 이런데 그 다음 답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균형들이 그러니까 에테르가 강해서 우짜라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제가 보니까 이 증폭제 중에 얘가 많으면 막 우짜라요. 그러니까 과성장을 하는 거죠. 생명체가.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그 증폭제 중에 하나는 얘를 억누르는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토플이 아스트랄 별 기운이면 식물은 보면 성기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별 기운이 막 과도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 사람처럼 된다고 그런다. 하여튼 그 말하는 식물이 된다든가. 하여튼 그러면 얘를 또 억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 슈타이너가 말하는 농사에서 농작물은 어떤 농작물이냐 이렇게 균형 잡힌 농작물이 그 농작물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농사가 이렇게 가질 못하고 대체로 보면 막 육종을 하거나 변형을 시켜서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이 했잖아요. 아마 요런 초반에는 고추를 심어도 고추는 쓰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식물이 지가 몸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열매를 달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고추를 많이 수확해야 되니까 그래야 팔아서 돈도 벌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추를 건드리는데 많이 달리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고추가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대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작물들은 비록 크고 벌레 먹지 않아서 이렇게 모양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별기운 생명력들은 고리가 끊길 채로 그런 농산물을 많이 먹으면 왜 그런 슈타이너도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내 삶이 이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요즘 많이 그런 걸 느끼죠. 요즘 아이들 저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제가 50대인데 그때는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자연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고 놀이도 없었고 학원도 없었고 그냥 이제 코 흘리고 흙바닥에서 살고 신발도 안 신고 살고 신발 운동화 신고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잣집 학교에 한두 명 그렇게 자란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때 슈타이너가 너희들의 삶이 그토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게 느껴졌을 때 이게 너희들이 뭘 먹고 있는지 너희들이 먹는 밥과 아마 깊은 관련이 있을 거다. 그 관련이 이 별기운이 빠져버린 음식을 먹는 거야. 지금도 마트에 가면 파프리카, 피망, 고추 지금 고추 심을 때인데 고추가 막 나오잖아요. 그것들은 자연의 질서에 인간이 편리하게 하고자 사시사철 먹고자 원래 딸기가 지금 제철이거든요. 근데 끝물이죠. 안 나오죠. 생협에서도 끝물이죠. 왜냐하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딸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딸기는 지금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심어놓은 딸기 이제 꽃 피거든요. 이걸 땡기고 조작하고 만든 결과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이 별기운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가 경고를 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삶이 그렇다는 건 너희들이 먹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생명역동농업 농장은 사람의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달력도 얘기하고 증폭제도 얘기하고
각가지 증폭제마다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건 503번이라 그러고 504번은 세기풀 증폭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세기풀은 여기 뚝에 가면 제가 팻말을 적어놨는데 지금 막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한 7, 8월 되면 꽃이 피는데 그냥 잘라서 땅에 묻어 두는 건데 여기는 철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기풀 뿌리를 보면 뿌리가 빨개요. 그래서 땅에 뭐 비닐하우스 많이 하니까 이런 비닐하우스를 가다 보면 여기는 저기 석장리 개군 석장리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다 빨개요. 그 땅속에 철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철분 제거용으로 농민들이 많이 사요. 얘는 철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뿌리가 빨간 거고 또 얘도 화성이랑 관계가 화성의 풀이라고 그래요. 얘를 수성의 풀이라고 그러고 금성의 풀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모든 풀들은 행성과 연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슈타이너가 이 세기풀에 대해서는 칭찬에 칭찬, 칭찬에 칭찬 감탄을 했는데 이 풀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면 내가 가능하다면 사람의 심장 옆에 자라게 뒀으면 좋을 만큼 중요한 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을 다 퇴비에 넣는다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건 다 퇴비에 넣는 건데 그 산더미 이렇게 큰 퇴비에 정중앙에 세기풀을 넣어요. 조금. 그러면 얘가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이렇게 조율해요.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이성을 가진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녹차보다 이 그냥 저런 생잎을 따서 주전자에 끓여서 늘 먹으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고 대신 그때 따서 먹자면 집에 기를 수밖에 없고 얘는 심어놓으면 막 번져요. 근데 가까이 둘 수 없는 게 얘는 쏘여요. 그래서 한 30분간 욱신욱신할 정도로 쏘여요. 얘 입자는 쏘이는 게 그거 규소예요. 물은 규소 성분이어서 이렇게 쏘이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인도나 티벳 같은 데서는 얘 풀을 이렇게 방망이로 툭툭 쳐서 뭐 음식도 해먹고 차도 먹고 이 녹차를 해서 밭에 뿌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풀이라는 거고 얘는 그냥 8월 오기 전에 잘라서 질그릇이나 옹기 같은데 이렇게 싸서 땅에 묻어뒀다가 1년 동안 묻어뒀다가 쓰는 거예요. 가을에 묻어서 그 다음에 가을에. 그래서 요 풀은 보면 약간 그 의지가 강한 풀. 근데 의지가 강하다는 거는 요 에테르라는 거는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에다가 아스트랄 더해서 만약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인공적인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역동농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풀이고 세기풀이고 생명 역동농업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농장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농장 안에 이 세기풀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거짓말. 이렇게 중요한 풀을. 그리고 얘는 2년생 숙군초고 얘가 자라는 풀은 그러니까 2년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몇 배를 더 늘리고 죽거든요. 그리고 얘가 가는 자란 땅들은 비옥도가 상당히 경작에 좋은 땅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풀을 역동농업의 대표적인 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라고 있지 않는 농장을 역동농업 농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뭐 상수리나무, 굴밤나무, 이렇게 참나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떡갈나무는 달과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돼 있고요. 얘가 다른 지구 식물의 번식과 성장에 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떡갈나무가 얘랑 반대로 보시면 돼요. 에테르, 과도하게 넘치는 에테르를 떡갈나무 증폭제는, 그러니까 대신에는 소 두 개골에다가 넣어서 겨울을 나서 봄에 쓰는 건데, 그것 역시 조금 퇴비에 넣으면 퇴비 속에 있는 과한 에테르 성분을 억제시켜줘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역시 얘한테도 칼슘이 거의 떡갈나무 껍질인데 77%나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암소의 소장인데, 얘는 소의 두개골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요것과 요 소장과 뭐 방광과 이런 얘기는 나중에 박규현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대신할게요. 요 두개골 속은 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달의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 기운이 강하면, 적당하면 생명력, 번식력, 에테르가 올라가지만 과하면 오히려 그게 병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 역동농 슈타이너 박사는 식물은 원래 병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기체가 없기 때문에, 성기체가 틀어지면서 병이 오는데, 식물은 성기체가 없는데 병이 올 리가 없잖아요. 다만 식물이 자라는 환경은 병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달의 기운을 과하게 품은, 그러니까 비가 과하게 내려서 달 기운이 과해지면 병이 오는 거잖아요. 식물을 자세히 보면 장마 이후에 많은 병이 와요. 텃밭 기르시면 그렇죠. 장마 이후에 과한 물과, 슈타인식으로 말하면 물을 타고 내려오는 과한 달 기운 때문에 작물이 병든다고. 거의 다 죽죠, 텃밭하게 되면. 오이, 토마토, 고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이 떡갈나무 증폭제. 그 다음에 506번이 민들레. 아까 색깔 가지고 박규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노란색은 목성이라고 그랬나요? 목성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 같은 거. 해바라기가 그 태양을 닮았다고 해서 뭐 태양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해바라기는 태양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색깔도 보면 목성의 기운을 받은 거. 엄밀히 말하면 목성의 꽃인 거죠. 태양의 꽃 식물이라고 말하면 이 민들레. 민들레 보면, 민들레 홀씨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벌집, 규소.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빛과 열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수 있겠죠. 그래서 민들레 꽃을 보면, 민들레는 뭐 사방팔방 많은데 하얀 민들레는 우리나라 토종이라 그러고, 노랑 또 약간 옅은 노랑은 외래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들이 약 뜬다고 자꾸 캐가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를, 저 안에 하얀 민들레를 뿌려서 하는데, 어쨌든 이 빛과 열에 민감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은 아까 말했던 목성과 관련이 있어요. 목성의 영향을 받아서 민들레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요런 홀씨가 가지고 있는 요런 모양이 요게 다 벌집처럼 규소 성분이에요. 이 규소 성분은 요거죠. 요거. 요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식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땡겨오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흡수해요. 그래서 민들레 꽃이 이렇게 있거나 퇴비 속에 요 증폭제를 넣으면 퇴비가 필요한 것들을 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아주 멀리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빨아들인다. 규소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규소가 아까 말했던 여기 양기운이라고 얘기했던 화성, 목성, 토성의 기운들을 지구가 큰 힘으로 두 개 탁 받는다 그럴 때 거기에 반응을 보는 게 규소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민들레는 규소랑 연관이 되고, 그래서 아까 차라리 얘가 태양의 식물이다라고 했는데 슈타이너도 이제 별명은 민들레는 하늘이 보낸 사자다. 하늘의 별 기운을 이렇게 잘, 먼 별의 기운을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굉장히 우주적인 식물이다. 그리고 식물을 보면은 먼 행성의 기운을 받은 것도 있고 가까운 행성의 기운을 받은 것도 있고 지구적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별 기운을 많이 담은 것도 있거든요. 모양과 색깔을 보고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란 같은 거, 머위, 감자 이렇게 둥글둥글 넓적넓적 이거는 되게 지구적 요소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위에 있는 그 기운을 많이 받은 거고 이 밑에 있는 기운을 받은 거는 대부분 약간 뾰족하거나 아니면 단연생 정말 나무 같은 거. 벼 잎 뾰족하잖아요. 근데 별을 보면 초반에는 되게 지구 밖 별 기운을 많이 받다가 나중에 벼가 익으면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지구 요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모양을 잘 관찰하면 아까 얘기처럼 어느 별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벼 이파리도 가늘다 알았고 위로 쭉 자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자라가고 뿌리가 이렇게 쭉 뻗어가고 이런 것들은 먼 행성 우주의 요인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둥글럽죠. 이거는 이제 지구의 요인입니다. 근데 벼는 처음에 우주적 요인을 많이 받다가 여물 때쯤 되면 얘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때부터는 지구적 요인을 많이 받아서 연글기 시작하는데 연구는 건 이 벼 나다를 보면 끝에 나중에 지구적 요인을 많이 받을 때 이 여기가 이렇게 커 같은 거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작아요. 그래서 위에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 식물들이 다 그러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요 밀보이 같은 건 빳빳하게 서 있잖아요. 얘는 끝까지 우주적 요인을 받고 지구적 요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올라갈수록 작아요. 벼하고 반대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실험한 건데 모든 증폭제는 물을 사용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빗물, 강물, 수돗물이에요. 농사를 쓸 때도 하는데 실험을 해보라 그래서 이 물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시약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어느 날 시간이 나서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실험해보자고 그래서
빗물하고 이따 실습할 때 빗물을 갈 텐데 강물하고 수돗물하고 했더니 이 반응이 그대로 물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선명한 게 빗물이에요. 금방 섞여버리고 희미한 게 수돗물이고 강물은 중앙이고 그리고 농사에 쓸 모든 물들은 이렇게 비누 같은 걸 넣었을 때 거품이 많이 있는 게 좋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오래 간다 그래요. 뭘 주든 간에 물에 이렇게 희석해서 줄 때 그 거품을 잡고 흔들었을 때 넘치도록 거품이 나는 게 빗물이에요. 수돗물은 전혀 안 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정화를 해서 뭐 염소 정화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꼭 빗물을 받아서 쓰라 그러고 빗물은 제가 저도 이제 비 올 때마다 봤는데 날벌레 안 들어가게 그냥 뚜껑만 덮어 놓으면 1년 가도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지난번 모임 때 1년 지난 빗물을 우리가 썼잖아요. 비가 안 와서. 비 와서 제가 받아뒀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506번은 민들레고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507번 마지막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폐비에 넣는 증폭제 다예요. 요거는 지오준풀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약간 습한 계곡 물 흐르는 곳에 가면 지오준풀이 있고 잘 모르실 텐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 이 풀 이러고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 풀은 지오줌 냄새가 난다고 지오줌 풀이고 지오줌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토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피 그러니까 인산 인산과 관련이 있고 옛날부터 이 풀은 우리나라에서 썼더라고요. 보니까 뭘로 썼냐면 신경안정제. 그럼 쉽게 흥분하고 감정기복이 사람 이렇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주사가 심한 사람 이렇게 먹으면 주사가 줄고 밤에 잠 못 자는 안정이 되니까 숙면하게 만들어주고 역동농업의 풀들은 요거는 이제 발효를 시켜서 쓰는데 알코올 발효를 하거나 하면 사람한테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효과가 있는 만큼 퇴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작물한테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퇴비를 쓸 때 요 기준으로 썼거든요. 질소, 인, 칼륨. 그래서 시중에 가서 퇴비나 비료를 사보면 다 요 비료 돼 있어요. 뭐 보통 20%, 5%, 10%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질소를 뭐 10대 1대 2 비 퇴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필수 성분이라 그러는데 그냥 작물을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이 성분이 가장 많더라. 그러니까 지가 많이 필요를 하겠지. 그래서 비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원소에 미치는 우주의 별기운들 영성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그 부분들이 슈타이너는 이렇게 절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석이나 잘게 쪼개서 들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질소화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얘는 까칠한 그거야 유황은 정신을 실현하는 물질이야 탄소 같은 경우는 식물의 모든 형태를 만드는데 탄소가 조각가처럼 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어서 중요하고 이게 지금 현대 농업에 가는 길인데 그렇지 않다 다들이 적당히 필요한 만큼 하고 물론 질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그런 역할들을 보고 그 역할들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냥 질소 20%, 5%, 10%,
이렇게 되면 인이 가장 많은 게 닭똥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 중금속이 나오는 게 돼지똥이에요. 가장 적게 나오고 질소비율이 낮은 게 소똥이에요. 그러니까 퇴비로 보면 소똥이 제일 못하죠. 왜냐하면 질소 성분이 가장 낮으니까. 소가 이렇게 내세김질하고 막 소의 장의 길이가 40m, 50m 된다니까. 근데 닭이나 돼지는, 특히 돼지 같으면 막 카드뮴이나 이런 중금속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시중에 파는 그 퇴비의 성분이 닭똥, 돼지똥으로 주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강하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이 피 비율을 최대한 낮는 게, 사실은 인이라는 성분은 작물이 늘상 그렇게 많이 필요를 하지 않아요. 인이 100개 들어가면 식물이 필요한 인은 거의 한 10개? 그럼 나머지 90개는 버려지는 거예요. 뭐 땅 속으로 들어가든 강물로 흘러가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왜 저도 4대강 할 때 알았는데, 환경단체들이 부영양화 되면 질소가 많이, 이거 퇴비, 이런 퇴비 많이 넣으면 이게 지하수 오염, 광물 오염, 그 용적 산소량을 작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분해가 되는데, 사실 얘는 분해가 안 된다 해서 막 농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식물이 필요한 양은 조금인데 가장 많이 남아서 땅에 돌아다니고 빗물 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물의 오염도를 측정할 때 인의 농도를 측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4대강 사업할 때도 농민들을 공격하는 이론적인 저기 논리가 피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왜 했더니 피 인산을 강물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슈타이너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농업을 하라고 그 농진청이나 한국농업, 그 이제 현대 농업이 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전혀 그렇지 않죠. 피가 분해가 안 된다고,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든 이게 이 형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물이, 이제 박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물이 H2O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분자 관계 속에서 존재하듯이 얘도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N20을 그냥 집어넣고 그렇지는 않고, 질소화되어 있거나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거나 관계를 주고받듯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맺도록 이런 풀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풀 속에서 그 민들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생물들을 잘 이렇게 번식하도록 하거든요. 잘 살도록. 그럼 이 미생물들이 식물이 흡수하는 원소들과 관계해서 얘네들을 과한 거는 분해시켜버리고 남는 것은 활용화시켜주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다가 역동농을 만나서 아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이것도 결국은 증폭제라는 것도 별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 별기운들을 땅을 지구에 있는 땅 원소들을 통해서 식물로 전달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람이 먹거나 동물이 먹거나, 그래서 생명 역동농을 아껴 하늘을 보고 짓는 농사라 그러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기운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이 순환의 고리는 유기농업의 원리나 이런 것 같은 거죠. 뭐가 순환하느냐, 뭐 먹고 살고 죽고 이것도 순환이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기운들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 순환 체계 속에 사람이 먹고 살고 존재하고 그 안에 농장이 있어야 건강한 농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건강한 농장에 나오는 농산물을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건강하게 가축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고,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속불 자르거든요. 지금 소가 이렇게 날카로워져서 싸우면 이걸로 눈 같은 거 확 찔러버리고 그래요. 그런다고 이걸 잘라버리거든요. 뿔 나면.
근데 이거 자른다는 거는 소가 별 기운을 모으는 능력을 차단시켜 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데 많은 축산 농민들이 이걸 잘라요. 집단 사육하면서. 그리고 사료를 먹이죠. GMO 사료든 뭐든 수입 사료를 먹이고. 우리는 자급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소는 난폭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본성을 잃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뭐 축산물들이 건강할 리가 없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건데 그래서 아마 우리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험하고 그렇지 않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슈타이너가 내세우는 증폭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파종 달력 요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달력이 김준 선생님 거는 아직 누구지? 아, 달력을 제가 하나 뒀고 다 판매되고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농사 지을 때 포켓에 쓰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하나씩 가지고 보시면 되고 달력을 중심으로 그 전체 운행도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증폭제가 요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병해충을 대체하는 증폭제가 있거든요. 요 병해충을 대체하는 증폭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연소증폭제라고 하는데 간단한 거는 살충제나 살균제나 이걸로 해충들을 죽여버리고 세균을 박멸하고 이랬었는데 잡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역동농업에서는 이 병과 벌레와 잡초를 해충을 어떻게 채취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저희 역동농 농민들이 직접 해보고 증명한 일들이어서 많이 놀라시긴 할 텐데 요 부분을 마지막 시간에 하면 그것도 요 증폭제에 들어가요. 네. 뿌리는 살포용 증폭제, 퇴비에 넣는 증폭제, 병해충 잡초를 제거하는 증폭제. 요게 이제 역동농에서 말하는 증폭제의 모든